060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에스텍입니다. 동양에스텍은 동사는 1981년 설립된 철강 기업으로 현재 주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주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코일, 박판 및 후판 제품을 가공하여 건설용 소부재, BH빔 및 규격소재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음. 동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부문은 철강 제품 판매, 폐기물 중간 처리 및 수지 분반, 규격소재 및 기계 판매, 강구조 건설로 구분됨. 기업 개요 -1981년 11월 철강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포스코의 스틸 가공센터로서 대전광역시의 본사와 경북 포항의 1공장과 2공장을 두고 열연강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수지 분반 업체인 동양RD, 강구조물 공사업체인 동양ENC, 금속재료가공업체인 DYSM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종속기업의 폐기물 처리 및 강구조물공사 부문의 수익이 부진한 가운데 주력 철강제 판매 역시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손충당금 환입 발생 등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자비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열연강판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동양에스텍의 시가총액은 4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양에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5위입니다. 동양에스텍의 상장 주식수는 1970만 주입니다. 동양에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양에스텍의 퍼은 9.2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4,0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 228억 원,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192억 원, 58억 원입니다. 동양에스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8번지 78%이고 유보율은 692.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에스텍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5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6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스텍의 종가는 2,460원이며 주가가 동양에스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